자, 지금부터 모두가 듣기 편한 한국어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한 브루트포스 공격의 예방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이나 지금이나 패스워드 유출에 따른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해킹 피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보며 비밀번호 보안 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연구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웹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저장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몰라요. 초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computers라는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에 저장할 때, 초기 웹사이트는 computers라는 비밀번호를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웹사이트가 해킹되었을 때, 해커에게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위험이 생기는데요. 따라서 개발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이 MD5와 같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MD5라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computers라는 비밀번호를 웹사이트에 저장할 때이 MD5라는 해시 함수를 한번 거쳐서 약 32자리의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된 문자열이 웹사이트에 저장되면 해커가 웹사이트를 해킹했을 때이 변환된 문자열을 보고 원래의 비밀번호를 잘 알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커도 이에 따라 여러 가지 해킹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레인보우 테이블과 같은 표입니다. 이 레인보우 테이블이 무엇이냐면 이 특정한 문자에 대한 해시 값들을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computers라는 비밀번호를 MD5라는 해시 함수에 넣게 되면 32자리의 특수한 문자열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정리하는 표가 레인보우 테이블입니다. 만약에 해커가 이를 잘 확립하게 된다면 MD5로 암호화가 된 웹사이트를 해킹했을 때이 암호화된 해시 값들을 보고 이 레인보우 테이블에 있는 표와 대조를 해서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제에서는 이 레인보우 테이블을 예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짜봤는데요. 이 레인보우 테이블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이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이 문자는 한 MD5와 같은 해시 함수를 넣었을 때 오직 특정한 문자열만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해 놓은 표이기 때문에 이 해시 값들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준다면 하나로 정해진 해시 값들을 정리해 놓은 표인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해킹 공격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알고리즘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간단합니다. 먼저 해시 값을 확인하고 이 해시 값의 길이에 따라서 랜덤으로 문자열을 생성하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된 문자열을 기존의 해시 값과 대입하고 이렇게 변경된 해시 값을 확인하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준다면 해시 값은 하나로 정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들을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언어를 사용해서 고안을 해봤습니다. 코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헤더 파일을 간단하게 설정해주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해시 값의 길이에 따라서 랜덤하게 문자열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랜덤하게 생성된 문자열을 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기존의 해시 값과 랜덤하게 생성된 문자열을 메모리 무브와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대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드를 만들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해왔습니다. 먼저 기준으로 잡는 문자 A에 대한 해시 값을 기준으로 잡고 프로그램을 여러 번 돌린 결과 매번 A의 해시 값이 다른 값으로 변환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한 해시값을 가지고 해킹을 하는 공격인 레인보우 테이블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해시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준다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밀번호로만 정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 여러 유명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많음에 따라 비밀번호 저장량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밀번호를 일일이 처리하기에는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지면서
서버의 트래픽 양이 많이 쌓이게 되어 서버가 다운된다는 부작용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추후 연구 계획에 넣고 다음 추후 연구 계획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